네, 저는 성수형이랑 예전에 R2B라는 영화 때문에 친분이 생기면서 이번에 줄에 맡아주셨고요. 아, 줄에 맡아주셨어요? 아, 사회. 일단 저도 알고 지영 씨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싸울 때마다 옆에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다시 붙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헤어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붙더라고. 형님, 정글 제가 갔다 와서 형님에게 많은 말을 했잖아요. 정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심도 하시고 그런 거 짜고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직접 가셨으니까 아마 몸소 느끼실 겁니다. 지금 아마 배고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 한식당으로 오시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 시간을 가르며 너네가 함께 했었던 마지막 순간의 처음으로 다시 가는 그나저나 재규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글 탈출 직전 재규어를 찾아 나섰던 백만족. 아쉽게 재규어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흔적이라도 보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지만 긴급 대피 선언으로 확인하지 못한 그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쉽게 마주할 수 없는 마야 정글의 제왕. 현재 심각한 개체수 감소에 놓인 재규어. 그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벨리즈. 이곳에는 재규어 보호구역부터 다양한 재규어 보호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동원되었던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벨리즈주 야생교육센터에서 만난 블랙 재규어 럭키보이. 럭키보이. 하이파이브 겐터만. 하이파이브? 굿보이. And this is... For the last time. One more. Come on. High-five. You are a good boy. Good boy. Good boy. Wow. That's big. It's talent. It's the smell, unique yeah. smell. What do you want to say? 홍채가 있고. 다양한 동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작은 나라 벨리즈. 고픕니다. 이 푸르른 정글과 아름다운 바다에서 모두 공존하며 행복할 수 있기를. 정글의 법칙은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다음 주! 그림 같았어요. 한 폭의 그림. 천국을 표현했더라고요. 신비의 나라? 모험의 나라로? 떠나는? 그런 느낌. 살아있는 야생의 대륙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펼쳐지는 백만족의 열 번째 생존의 법칙. 기분 좋은 꿈을 꾼 듯한 환상 그 자체였어요. 그 안에 우리도 같이 있었던 사람도 나침판을 이용해서 스스로 우리가 방향을 체크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보자. 첫째.
생존? 이게 정글이고 이게 생존입니다.